임승돌로 확정! 와! 확정! 아니, 우리 상결군이 굉장히 힘이 좋네. 아니, 이러려고 이거 다 이렇게 힘이 쓴 거예요, 이거. 자, 우리 지혜, 그리고 쌍규 커플, 나와주시죠. 나도 너 좋다고. 주방에서 누구야? 주방인데? 어.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안 걸리면 되지. 몰래 하면 된다. 어? 엄마, 정신 차려. 나도 너 좋다고. 주방에서도요? 어. 아,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몰래 하면 되지. 뭘. 더워. 얼굴 빨개졌죠? 셰프님도 얼굴 빨개요, 지금.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팀만 남아있습니다. 현영, 그리고 성정! 너 네가 죽고 못 사는 파스타가 좋냐? 내가 좋냐? 셰프? 너는 그러면 선인장이 좋냐? 내가 좋냐? 셰프. 너는 선인장이 좋냐? 파스타가 좋냐? 셰프. 제발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 어? 좀 뜸 좀 들이고 대답해, 여자가. 아, 나 참. 아, 또 여자가, 여자가. 응? 야. 네가 죽고 못 사는 파스타가 좋아? 아니면 내가 좋아? 셰프? 그럼 선인장이 좋아? 아니면 내가 좋아? 셰프? 그럼 선인장이 좋아? 아니면 파스타가 좋아? 셰프?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라고. 좀 뜸뜸 줄이고. 어이구, 여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여자는 여자는. 알았어, 붕어 삐졌어? 자, 이리 와. 내 사랑 붕어. 저것도 없는 거잖아. 와, 엄마. 아니야, 안기는 건 없었잖아. 이렇게 되는 일이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연기 열전 1주 쾌차했습니다. 무한걸스 예능 아카데미 4교시 예능은 게임이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게임입니다. 수학의 대전 게임! 대전 게임의 벌칙! 네. 벌칙 음료가 필요하겠죠? 네. 여기 원하는 만큼 넣는 거예요. 인피니트 3명, 무한걸스 3명 나와서 벌칙 음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넣으세요. 그냥 먹고 코가 빵 뚫리고, 정수리가 빵 뚫리고. 마지막에 식혜 넣고요. 많이 넣어주세요. 걸어주세요. 도와봐. 요 벌칙 음료가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제가 한 분씩 냄새를 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마치 와인을 시연해보듯이. 어, 얘 가고 있지? 한 명씩? 어, 얘, 얘, 어, 넘어가네요. 아, 절망이네, 진짜. 와. 이거 발 냄새가 나? 괜찮은데요? 아, 그쵸? 잠깐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래 안 걸려요. 아유. 처음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유. 어. 아. 예.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꾹 꽂아봐요, 꾹. 옆에다. 오. 오. 좋아요. 아, 너무 빠르다, 순서가. 너무 빨리 온다. 네. 이제 생존. 됐어요. 생존, 생존. 아, 좀 떨렸다. 근데 좀 아이돌이니만큼 과감하게 좀 해요. 과감하게, 과감해. 아, 짐승돌처럼. 짐승돌처럼. 네. 싸나이가 지금.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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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펠은 나에게 빛나는 감동입니다. 삼성 지펠 마시머 주키. 사진은 프로다. 스타일은 매니아다. DSLR Plus Style Olympus Pen. 실프를 생각하고 숨 쉬지 말고 사랑의 옷가다리 딱 맞춰줘. 맛을 본다는 생각이 오, 잘 먹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멀만한데요? 근데 왜 돌아가요? 눈물이 좀 맺혔는데요? 아, 괜찮아요. 진짜 생각보다 멀만해요? 정말? 진짜 눈물 진짜로? 네? 진짜 멀만해요? 멀만해요. 드셔보세요. 진짜로요? 정말 먹을만해요? 뭘 먹을만해. 즐겨봤고요. 네, 몸풀기입니다. 몸이 좀 풀렸죠? 그럼 네, 이제 인기적인 게임 들어갈까요? 지금까지의 게임은 몸풀기!